정말 쭈이 제발 반부 안돼 양보 못해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맨날 쭈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응? 무슨 소리야 매번 바바 하고 싶은 대로 했지 맨날 햄버거 먹고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나는 밥이 먹고 싶었다고 치, 내가 그랬었나? 아니 봐봐 배 좀 봐 며칠 사이에 더 나온 것 같아 지금도 입에 과자 가루 잔뜩 묻었어 엄마가 해주는 밥보다 과자랑 햄버거가 더 맛있는데 어떡해 쪼야 너도 그렇지 않냐? 물론 맛있지 하지만 간식은 가끔 먹어야지 바바처럼 매일 먹으면 안 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맛있게 먹으면 몸에 다 좋은 거라고 뭐라고? 저희 바바 안녕 닥터뿌 안녕하세요 둘이 뭐하고 있었어? 표정을 보아하니 저희가 또 바바 놀리고 있었구나 닥터뿡 나무예요 저 지금 바바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아, 쪼이가 바바를 놀리는 게 아니라 걱정하고 있었구나 근데 무슨 걱정? 바바에게 무슨 일이 있니? 닥터뿡 바바가 요즘 자꾸 밥은 안 먹고 과자랑 간식만 먹으려고 해요 정말? 그러고 보니 바바의 배가 평소보다 조금 더 나온 것 같은데 아 닥터뿡 좋아하는 음식만 잔뜩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라고? 바바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쪼이의 걱정도 이해가 되네 그런데 말이야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 뭐냐 하면 여기가 쑥쑥 응급센터 맞죠? 네, 맞아요. 환자분,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숨자, 닥터뿡! 저 좀 도와주세요. 심장도 빨리 뛰고 열도 나고 식은땀도 너무 많이 흘리시네요 네네 조금만 걸어도 숨이 막히고 가끔 핑 돌기도 해요 환자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거워지기까지 그게 제가 요즘 밥보다 과자랑 햄버거가 맛있어서 그럼 밥 안 먹고 과자랑 햄버거 이런 간식거리만 먹었던 거예요? 그게 저기 유치원 앞에 있는 햄버거 가게 햄버거 드셔보셨어요? 엄청 맛있는데 먹어도 먹어도 맛있고 먹고 있어도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초콜릿 과자는 또 얼마나 달콤한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계속 먹고 싶어요 그리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게 또 충분히 이해했어요 이제 닥터뿡이 진단을 내려볼게요 진단기가 짜잔 환자분 진단기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진단기도 무거울 것 같은데 병명이 나왔어요 환자 분 여기 계시면 결과를 알려드릴게요